언제나 단풍 이야기가 가득한 그곳 메이플 소리와 함께하는 본격 버라이어티 날방 메이플 쇼의 MC 윤서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메이플 스토리가 여러분과 함께한 지 벌써 10주년이나 됐습니다. 10년 전에 여러분 뭐 하셨어요? 저는 사실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자, 메이플 스토리가 10년 동안이나 이렇게 많은 층을 확보를 하면서, 팬층을 확보를 하면서 여러분께 사랑받았던 데는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그런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메이플 스토리, 자, 이제는요, 벌써 92개국 이상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또 3억 명 이상의 유저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알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요, 이 3억 명의 유저들 가운데서도 가장 핫한 메이플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제가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BJ 세 글자 씨와 황유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본인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화면에 보고 계신 우리 메이플 유저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우리 시청자, 애청자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이 중에서 비주얼 담당하고 있는 세 글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다음 황유 씨. 아, 네, 안녕하세요. 메이플 스토리 시청자 여러분. 네, 여기서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황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귀엽네요. 자, 그런데 두 분이 본명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실제 본명은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세 글자입니다. 아, 본명이요? 네, 전승환 세 글자.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저도 그럼 세 글자인데요. 네. 저도 윤서이니까. 네, 그렇죠. 네, 황효 씨는요? 저는 성이팡이고 이름이 이효입니다. 아, 성이팡? 네, 이효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나요? 아, 저 좀 먼 데서. 본격적으로 한번 메이플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이플쇼를 빛내주기 위해서 또 한 분의 주인공이 자리하고 계신데요. 자, 이분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은요, 항상 아주 핫한 검색어들이 뜹니다. 뭐, 섹시 여가수, 또 1인 1씨, 또 아주 멋진 화보, 기타 등등 너무나 많은 검색어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자,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자, 이 자리에 모실게요. 가수 홍진영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쪽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진영 씨가 나오니까 갑자기 스튜디오 분위기가 더욱더 화사해지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두 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 혹시 앞에서 보셨어요? 네네, 봤어요.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 네, 참 귀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제가 봐도 정말 귀여운 두 분인 것 같은데. 네. 두 분 혹시 진영 씨 얼마 전에, 네, 미리 지면 촬영했을 때 봤다라고 들었는데. 네. 그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정말 너무 미인이시고 연인, 우리 뵈서 너무 좋았고요. 네. 털털함,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저는. 아, 너무나 마음에 든다. 네. 또 황유 씨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예인들 좀 가까이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네, 굉장히 일단은 인형 같으세요. 네, 카메라보다 실물이 훨씬 나으시고. 네. 예. 깜짝 놀라셨죠? 저도 사실 진영 씨 오늘 처음 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우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얼굴부터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신데, 전 아무래도 이 메이플쇼에 진영씨가 함께하게 됐을 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떤 이유로 출연을 결심하게 되셨어요? 제가 일단 20대 초반에 데뷔를 해서 지금 데뷔차가 한 7년, 8년 정도 돼요. 네. 근데 메이플쇼가 10주년이 됐다고 해서 저도 메이플스토리의 한 유저로서, 게임 유저로서 축하해주기 위해서 왔어요. 네. 자,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위험한 토크 해서 키위 토크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냥 자연스럽게 저희와 함께 이야기하시면 돼요. 저희가 키위 토크 하면은 같이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키위 토크! 자, 오늘 키위 토크의 첫 번째 키워드, 진영 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일 것 같은데,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자, 홍진영 씨의 1인 1식 자체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뭐야? 뭐야? 자, 이분들이 다 역할이 있어요, 지금. 되게 당황스럽다. 몬스터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나 뻔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야기를 나누시는 동안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두 분이 금지어가 지금 있는 상태인데요. 자, 그 금지어를 사용했을 때 지금 벌칙, 물총과 또 뒤에서 방망이로
뿅망치로 머리를 한 대씩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과연 키워드일지 금지어일지 여러분들 잘 아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홍진영의 1인 1식이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식사하셨어요? 제가 아직 못 먹었어요. 지금 이 전에 사진 촬영이 있어가지고 네. 사진 촬영 끝나고 바로 지금 넘어오는 거라서 아직 1식을 못했어요. 오늘 그럼 한 끼도 오늘 못 드신 거예요? 네, 지금 완전 공복 상태예요. 날카롭겠네요. 네. 두 분은요, 식사하셨어요? 네, 저는요, 아침에 먹고 안 먹었어요. 우왕탕수만 먹었습니다. 좋겠다. 정말 너무나 배고픈 상태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요 1인 1식이지만 대식을 하시는 홍진영 씨를 위해서 먹방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짜잔! 이쪽에서 자,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정말 맛있게 고기들이 직접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느냐? 아닙니다. 저희를 위해서 고기를 구워주실 분이 이 자리에 계신데요. 자, 그분을 먼저 사진 한 장을 통해서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공개됐나요? 사진 먼저 볼까요? 누구인가요? 고기 누가 구워주실 건가요? 자! 저렇게 적지 않은 밥을 한 입에 넣으시는 저분, 진영 씨 누구인가요? 저분은 말이죠. 저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매니저 오빠세요. 매니저 오빠. 저분께서 박규헌 씨. 박규헌 씨. 네. 한번 다녀오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와. 근데 평소에 이분이 고기를 굉장히 잘 구우시나요? 고기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구워요. 일단 자리를 한번 모셔볼게요. 일단 먹어본 사람이 잘 굽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예의 바르죠. 네. 맞아. 고기 하면은 정말 네. 먹은 사람이 잘 굽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 혹시 평소에 고기 많이 드세요? 네, 항상 먹겠습니다. 그럼 진영 씨가 1인 1식 하시면은 지금 매니저분도 같이 1인 1식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빠가 배고프면 밥은 먹지만 저는 일식을 하지만 오빠가 배고플 땐 밥을 먹죠. 근데 저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같이 네. 뭐 저절로 좀 다이어트가 되실 것 같은데 네네. 자, 오늘 고기 맛있게 구워주실 거죠? 네. 네, 박수 한번 드릴까 봐요. 좋습니다. 고기가 구워지는 냄새가 나면 날수록 저희 또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네, 맛있게 잘 구워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키위 토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이어트를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자, 두 분은 혹시 무서워. 물처, 물처. 뭐? 뭐요? 음료수? 음료수 마시면서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따주시죠. 드시고 싶어. 매너 손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우리 짠 한번 할까봐요. 위하여! 네. 위하여 메인 위하여! 위하여! 쇼를 위하여! 좋습니다. 사실 다이어트 키워드. 자,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금지 행동이 뭐였을까? 금지 행동이 뭐였을까요? 뭐야! 왜? 먹고 싶어졌어요. 왜? 자, 일단.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예. 너무 멋져지셨어요. 누나 음료수 드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음료수 먹는 게 금지어. 어제 금지어, 금지 네. 행동 금지어. 네. 기다릴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다 제대로네요. 지금. 네. 네. 지금 안경이 멈춰지셨어요. 물안경 됐어요. 물안경. 그러게요. 네. 다이어트 해본 적 있으세요? 몸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보고 다이어트랑 거리가 전혀 멉니다. 예. 다이어트 해본 적이 없다. 네. 단 한 번도. 그쵸. 저는 사실 이런 아니 티슈 좀 줘야 될 것 같아. 가지신 분이 내가 미안해서. 괜찮습니다. 뭐. 괜찮아. 시원하세요? 네. 완전 시원한데요. 그래서 여름을 진짜 만족. 머리까지 적셔주세요. 네. 네. 그냥 물 봐가지고. 손 던져주세요. 저한테. 그냥 좋습니다. 아예 샤워를 네. 좋으시겠어요. 지금 진영 씨가 직접 행복합니다. 물도 네. 닦아주시고 지금 팡이오 마지막 닦아줄게. 네. 네, 알겠습니다. 팡이오 씨는 혹시 그럼 다이어트 해본 적 있으세요? 저 다이어트 해본 적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언제 해봤어요? 그 스페셜 케이라는 과자. 근데 그거 먹는다고 배가 뭐야 이거? 난 뭐지? 씨도 맞았어요. 뭐야? 네. 뭐? 손 올리신 거 아니야? 손 올려보세요. 이거?
이런 거구나. 제가...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좀 더 세게 주세요. 별로 안 하시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와. 진영 씨 오늘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손에 지금 두 가지가 달려 있는 것 같은데 맞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 좋아요. 일단 저희가 상품으로 가볍게 진영 씨가 이 두 동생분 중에 이긴 분 직접 선택을 해주셔서 포옹 한번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네네네네. 아 그럼요. 좋습니다. 네. 두 분 왠지 승부욕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그럼 먼저 황효님과 네. 황효님과 진영 씨의 연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 지금 저 앞에 화면에 한번 저희가 살짝 띄워드릴게요. 아 네. 네. 이거 최대한 좀 느끼하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볼게요. 하아 미치겠다 진짜. 큐. 내가 보고 싶어서 마중 나온 건가? 정말 끈질기군요. 제가 그랬죠? 아무리 찾아와도 내주지 않을 거야. 글쎄, 그건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제 사연들과 일일일식을 통해 합의하기로 했어요. 이거 메이플쇼에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텐데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우울한 표정만 지으면 빨리 늙어. 당신은 웃는 얼굴이 제일 잘 어울려. 아 그만! 그만 여기서 그만! 빨리 늙어해서 저도 마음에 화 받아왔어요. 아 좋습니다. 방이 채팅창이 폭파시켜질 수도 있겠다. 아 지금 아주 엄청난 네. 많은데 여러분 계속해서 보여주시길 바라겠고요. 아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느끼한 연기, 고기 먹은 거 갑자기 제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느끼한 느낌이 확 들었는데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팡요님. 아, 네. 자, 그럼 일단 고기를 받고 진영 씨와 이번엔 세 글자님의 연기 한번 보겠습니다. 아, 기권 없습니까, 이거? 아, 없어요. 왔어요. 해야 돼요. 했어요. 자, 준비하시고요. 하이, 큐. 내가 보고 싶어서 마중 나온 건가? 잘하는데요. 정말 끈질기군요. 제가 그랬죠? 아무리 찾아와도 내주지 않을 거예요. 글쎄 그건 돼봐야 할 것 같은데? 제 살들과 일일이식을 통해 합의하기로 했어요. 이곳 메이플쇼에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텐데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우울한 표정 미쳐버리겠네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네. 할게요. 응원 댓글 달라고 좀 응원의 네. 메시지 여러분들께 한번 전해주세요. 저부터 할까요? 네. 이기면 일단 상품 살 수 있고요. 여러분들. 입수하겠습니다. 정말로. 아. 해운대 다음 주에 가니까 입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면은. 네. 자, 좋습니다. 일단 입수를 하겠다라고 공략을 걸어주시면서 한번 강하게 한번 눈빛. 쏴주시죠. 이겨야죠. 네. 우리 글자리 팬분들. 네. 아 좋습니다. 자 다음은 황효님. 네. 아 일단은 재방송 팬 여러분들 아 다 저한테 투표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글자님은 뭐 그냥 이기지 않을까. 그래요. 일단 두 분이 워낙에 또 인기가 많은 두 분이기 때문에 많이들 댓글 올려주실 것 같은데요. 자 올려주시고요. 일단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고 오늘 처음 이렇게 방송 저희와 함께 보시니까 네. 어떠셨어요? 세 글자님은. 아 솔직히 처음에 정말 많이 떨렸는데요. 네. 뭐 그리고 물도 맞아보고 그렇게 그런 상태로 막 방송도 해보고 다음 화부터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좀 새로운 네. 경험이었죠? 정말 새로웠죠. 아 그렇습니다. 황윤님은 네. 오늘 어때요? 아 저도 이번에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일단은 홍진영 씨와 같이 하게 돼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댓글 보겠습니다. 황이 황윤님이 더 많이 달렸네요. 축하합니다. 네, 황윤님 기분 어떠세요? 아 완전 좋네요. 지금 두 분 다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세 글자님은 712개가 달렸고요. 황윤님은 1,041개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기분 너무 좋으시죠? 아 그럼요. 아 팬 여러분들께 한마디 먼저 전해주실까요? 자, 일단은 지방 팬 여러분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아, 제가 선물을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세 글자님 좀 아쉬우시겠어요? 가서 혼내야겠네요. 장난입니다. 예. 네, 진영 씨는 오늘 어떠셨어요? 저도 솔직히 이렇게 이런 방송 이렇게
날방이라고 그러죠? 네, 날방. 이렇게 방송을 처음 해봐가지고 솔직히 정말 기대를 크게 가지고 갖고 왔어요. 네. 근데 정말 실시간으로 댓글 달리는 것도 너무너무 재미있고 뭐 그랬는데 아마 이제 첫 방송이라서 많이 미숙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없지 않아 있는 것도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넓은 마음으로 그냥 다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2회 때는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방송을 할 테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다음 주에는 더욱더 준비된 모습으로 또 알차고 유익한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방송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시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